오늘의 2분 누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MVP 후보 순위입니다. 1위 니콜라 요키치, 2위 루카 돈치치, 3위 제이슨 테이텀 순위네요. 제이슨 테이텀은 이번 3점슛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맥 맥클렁이 이번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한다고 하는군요. 현재 G리그 델라웨어 소속으로 있는 맥클렁은 G리그 선수 처음으로 NBA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선수가 되었네요. 지난 레이커스 대 댈러스전 4쿼터 마지막 2분, 그리고 연장전 동안 무려 7번의 오심이 있었다고 NBA 사무국이 라스트 2분 리포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1차 연장 2.9초를 남겨둔 상황,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크리스천 우드의 파울이 불리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만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수비 컨택이 파울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3국 측에서 파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가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널런스 노엘을 두고 트레이드 딜을 논의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레이커스 구단은 프레드 벤블릿과 카일 라우리 영입에도 관심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구단은 라우리의 연봉을 삭감하고자 하며 디안젤로 러셀 영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루카 돈치치와 함께 플레이한 것에 대해 단지 좋은 조합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답했네요.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인디애나에서 더 오래 뛰고 싶다고 밝혔으며 인디애나 구단은 크리스 두아르테 트레이드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는군요. 애틀랜타 구단은 존 콜린스의 트레이드 가치를 낮추고 있으며 1라운드 픽 대신 준수한 수준의 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카일 쿠버를 부단장으로 임명했네요. 유타 구단은 라우리 마카넨과 워커 캐슬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모두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다고 하네요. 론조볼이 투핸드 덩크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복귀하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군요. 클리블랜드 구단은 안데르손 바레장에게 선수 발전 컨설턴트와 국제대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에서 NS 프리덤을 테러리스트 리스트에 올렸고 현상금은 50만 달러로 책정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누바 소식 끝!